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되면서 중국과 일본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자유 진영의 한국이 그동안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미사일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을 아래로 보며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신들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전범국이란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과거 자신들이 식민 지배했던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되자 재발이 저린 듯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반응은 처음이 아닌데요. 현재 남북한의 해군력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하지만 과거에는 오히려 북한이 1970년 말까지 한국보다 우세했었습니다. 1970년 6월 지금의 대한민국 해군력으로는 절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해군 소속이 120톤급 어업지도형 방송선 한 척이 북한에 피격되어 납북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다 북한은 스틱스 대한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은 이에 맞서 대한미사일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하프미사일 수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당시 터키 역시 미국이 개발 중이던 하프미사일을 미리 주문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시 미국의 신형미사일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게 하프미사일 판매를 거부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해군력 상승을 원치 않았던 일본이 미국에 로비 활동과 외교전을 펼치며 미국이 한국에 하프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결정이 곧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미국이 미사일 판매를 거부하자 프랑스의 액조세 대한 미사일을 대거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일본은 프랑스와 접촉해서 한국에 미사일을 판매하지 말라고 방해를 합니다. 프랑스는 한국에 미사일을 판매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와 이제 막 양산하기 시작한 최신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국이 프랑스가 절대 포기하지 못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프랑스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항공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들은 상호 협조를 통해 프랑스를 주축으로 유럽 국가들의 항공기 제작업체들이 참여해서 1967년 에어버스를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에어버스가 만들어낸 A300 여객기는 에어버스에 참여한 참여국에나 거의 반강제적으로 몇 대 팔았을 뿐 다른 판매처를 뚫지 못하고 고사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비행기 특성상 안정성이 증명이 되어야만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받기 때문에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항공산업 분야에서 에어버스가 판매처를 뚫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A300 기종을 4대 구입한다고 하자 프랑스는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에게 외국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며 국빈 대접을 하고 A300 4대와 액조세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한국은 북한에 맞설 해군력을 가지게 되었고 프랑스의 골칫거리였던 에어버스는 현재 미국 보잉과 시장을 양분하는 거대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프미사일을 판매하지 않았던 미국은 한국의 이런 과감한 행동에 놀라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국의 무기와 항공기를 사줄 주요 고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로비 활동으로 약속했던 하프미사일 한국 판매 금지 약속을 깨고 1975년에 대한민국의 하프미사일 판매를 허가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해군력이 자신들의 해군력보다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간질을 하다가 결국에는 당시 유럽과 미국의 최신 미사일을 보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꼴이 된 것이죠.